네, 안녕하십니까. 꿀팁의 시청자 여러분, 꿀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밤 토트넘이 아스널을 꺾고 리그 이제 승점 24점 고지에 오르면서 리그 단독 선두에 껑충 뛰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또 빛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 13분이었죠.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이제 골망을 흔든 것에 이어서 전반 추가 시간 케인 선수의 추가골을 넣으면서 1골 1도움으로 이제 맹활약을 펼쳤고, 이제 후반 43분에 이제 교체 아웃되면서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이날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케인 선수가 이제 영국 중계방송사죠.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 나섰는데, 그거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가 말하기를 이제 뭐 환상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정말 좋았다. 라면서 이제 또 자신의 골을 도와준 손흥민 선수를 또 띄워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경기 동안 되게 힘들었지만, 특히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 지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점을 케인 선수가 짚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호흡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전성기에 접어들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고, 이제 오늘 결과, 그리고 수비한 방식 모두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28, 이제 케인 선수는 하나 아래니까 이제 지금 두 선수 모두 2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딱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인 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신체적으로나, 뭐 지능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좀 케인 선수는 그 점을 짚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두 선수 모두 전성기에 이제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뭘 해도 잘 되는, 술술 잘 풀리는 지금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와 수비한 방식 모두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두 선수가 공격수이지만 수비에도 좀 헌신적으로 임하면서 토트넘의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이 점을 또 케인 선수가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먼저 케인 선수는 지금 무리뉴 감독과의 이 동행에 대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우리가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이날 오늘과 같은 승리가 우리의 레이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리뉴 감독은 뭐 첼시,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인터 밀란, 이런 뭐 유럽 명문 구단들을 모두 거치면서 숱한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에게 좀 이런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우승에 대한 경험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인 선수도 무리뉴 감독을 좀잘 따르는 모습이고, 지금 뭐또 성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또그 점을 짚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제 아스널 경기 끝나고 또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뭐이 경기가 뭐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여서가 아니라 정말 뭐 중요한 빅매치였다. 아르테타 감독이 우리를 좀뭐 곤경에 겪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뭐 축하를 전하고 싶고, 아스널이 정말 훌륭하고 체계적인 팀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상대를 맞아서 토트넘 선수들이 2대 0을 만들었고, 뭐 이제 오늘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다 라고 또 칭찬을 했고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클리어링 했고, 손흥민은 60분 동안 윙어로 뛰다가 또 마지막에는 뭐 처진 스트라이커로 뛰었는데, 이것은 뭐 단지 골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 모두 훌륭한, 우리가 알다시피 훌륭한 공격수이지만 무리뉴 감독이 수비를 시켰을 때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군말 없이 수비에 임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끈 것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이 정말 큰 칭찬을 했다. 그리고 팀 플레이어로서 가치가 빛났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맨체스터 시티, 첼시, 아스널과의 3연전을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뭐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뭐 리버풀 경기가 또 있지만, 우리가 저 일주일 더 순위표 정상에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보면은 정말 리그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제 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또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선제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주에는
첼시를 상대로 0-0 무승부가 나왔고 오늘 아스널을 상대로 2-0도 승리가 나왔는데 맨시티, 첼시, 아스널로 이어지는 이 정말 어려운 3연전에서 토트넘이 2승 1무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3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끝났습니다. 이 점이 아무래도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득점을 잘한다고 해도 수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무리뉴 감독은 이 점을 칭찬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리그 1위에 올라있고 또 앞으로 물론 아직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역시 이렇게 오늘 뭐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좀 계속 이 꾸준함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토트넘의 레이스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10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리그 또 뭐 득점 단독 선두뿐만 아니라 팀도 선두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 또 활약이 기대되고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